이 사람들은 그 분배 고유의 멋을 되게 지켜가려고 하고 멋있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보는 내내 기뻤습니다. 예. 그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끊임없이 듣고 자라온 세대로서 사실 지금의 트랩 음악도 좋긴 하지만 역시 저는 제 가슴에는 붐베 음악이 그래도 좀 좋거든요. 멋있는 랩 그룹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24/7 chilling. What's good?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자, 오늘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거예요. 사실 이 비디오는 작년부터 구독자분들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던 비디오입니다. 제가 다른 작업부터 먼저 하느라고 이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겠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다가 최근까지도 구독자분들이 계속 요청을 주시고 계셔서 좀 죄송했어요.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붐베 음악을 좋아한다고 좀 몇 번 이제 영상에서 말한 바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의 어떤 취향을 이제 캐치하시고는 이 비디오를 추천해 주셨던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. 말레이시아의 어떤 힙합 크루인 것 같은데 라와라 패밀리아 라는 이제 그룹입니다. 자, 그들의 뮤직비디오 중에 아잘 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.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가르쳐 라는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사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오랜만에 붐뱁의 어떤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좋았던 비디오였다고 생각이 돼요. 예, 2019년 11월 22일날 업로드가 됐는데 아직 이 비디오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사실 이 붐뱁 음악이 요즘에 유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음악이라서 그런지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데 저는 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제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다 붐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부감은 없습니다.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장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라와라 패밀리아의 아잘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Swag. 아 이거 비트가 진짜 좋았어. 말레이시안 붐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예요. 아, 이 붐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루비한 랩 플로우. 이 첫 번째 버스 맡은 래퍼 그 붐뱁 랩 플로우가 되게 듣기 좋다. 딱 들어보면 알아요. 그가 얼마나 붐뱁 음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지. 오, 목소리 되게 좋은데? 지금 이 두 번째 파트 맡은 래퍼도 랩 플로우 되게 좋고 톤도 되게 좋은데? 되게 이 리듬을 되게 서핑 타듯이 잘한다.
Yo. Now where you stand is obviously anywhere. But... 이 크루는 일단 기본적으로 톤이 좋아야 이 크루에 들어올 수 있나 봐요. 소름 돋는데? 오, 진짜 나이스 플로우다. 야, 이 비디오가 90년대로 이끌어주네. 라와라 패밀리의 아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. 비트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세 명의 래퍼는 뭐 톤, 플로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네요. 아직도 이렇게 붐뱁을 멋있게 표현을 하는 크루가 있다니까 진짜 놀랍습니다. 사실 한국에도 붐뱁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꽤 있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90년대 붐뱁의 어떤 음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래퍼들이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센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래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.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라와라 패밀리아의 이 세 명의 래퍼는 이 비트에서는 일단 그 붐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많은 붐뱁 음악을 들었다는 게 래핑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거는 말 그대로 랩을 멋있게 뱉는다는 거거든요. 16 Barris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DJ 쓰자가 이제 음악을 틀잖아요. 그런데 뭐 최신 유행하는 음악들도 많이 래퍼들한테 인스트루멘탈로 틀긴 하지만 붐뱁을 많이 틀는 것 같았어요. 제가 들을 때는 뭐 비겔도 틀고 비기도 틀고 뭐 맙딥도 틀고 사실 요즘 사이퍼 영상에서 그렇게 90년대 붐뱁 비트에 잘 틀고 거기에 맞춰서 랩을 하는 퍼포먼스 비디오를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빈도가 낮아요. 왜냐하면 점점 힙합은 뭔가 더 어려지고 있고 음악 자체가 붐뱁과는 이제 정말 거리가 먼 음악들이 이제 주류의 음악들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라와라 패밀리아나 뭐 16 Barris 같은 비디오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붐뱁 고유의 멋을 되게 지켜가려고 하고 멋있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보는 내내 기뻤습니다. 예. 그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끊임없이 듣고 자라온 세대로서 사실 지금의 트랩 음악도 좋긴 하지만 역시 저는 제 가슴에는 붐뱁 음악이 그래도 좀 좋거든요. 멋있는 랩 그룹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